얼마 전 전국 노래자랑 나가셨을 때 녹화에 직접 약가를 만들어서 가지고 갔대요. 예, 맞습니다. 네? 얼마 전 이찬호는 트로트 가수로서 꿈을 이루고 전국 노래자랑에 초대 가수로 출연했다. 이날 본인이 직접 만든 약과를 가지고 참가자들에게 나눠주었다고 합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전국 노래자랑의 팬이었으며 참가자로서 여러 번 무대에 섰다. 그러나 항상 탈락을 당했고 송혜 선생님의 칭찬과 격려를 받았다. 이찬원은 송혜 선생님을 존경하고 사랑했으며 그의 노래를 많이 듣고 배웠다. 이찬원은 미스터트롯에 참가하면서 인기와 성공을 얻었다. 그는 자신의 노래와 매력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다. 전국 노래자랑의 초대 가수로서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 저를 굉장히 이뻐해 주셨던 분이 지금은 이제 하늘에서 또 아이고. 예쁘게 지켜봐 주시구나. 네. 그래서 이제 선생님 계실 때 나갔어도 참 좋았어요. 맞습니다. 아쉬움이 한편에 있으면서 또 네. 김신영 씨가 최근에 또 진행자 그렇죠. 네. 또 역시 그분의 매력도 대단하다라는 그럼요. 강원도 철원군에서 열린 전국 노래자랑 녹화에 참여했다. 그는 오랜만에 만난 전국 노래자랑 스태프들과 반갑게 인사하고 친정집에 온 듯한 기분이었다고 말했다. 이찬호는 무대에 올라가기 전에 긴장을 많이 했다고 했다. 통혜 선생님께서 계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고 했다. 통혜 선생님께서 자신을 예뻐하고 칭찬해 주셨다고 감사하게 말했다. 자신의 노래로 송혜 선생님께 보답하고 싶다고 했다. 이찬호는 무대에서 자신의 히트곡들을 열정적으로 부르며 관객들의 박수와 함성을 받았다. 노래를 마치고 무대에서 내려오면서 감격스러운 소감을 전했다. 전국 노래자랑에 초대 가수로 출연하는 것이 꿈같은 일이라고 말했다. 전국 노래자랑에서 자신의 꿈을 키웠으며 이제는 자신의 꿈을 이루었다고 말했다.